한국보건환경연구원은 자체 시험 검사가 어려운 소규모 주류 제조업체 및 간편조리 세트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2023년 연구, 품질검사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. 이 사업은 연구원에서 오는 2월까지 규모 및 매출액 등을 고려해 대상 업체를 선정하고 3월부터 11월까지 선정된 업체에 대해 자가 품질 검사 등 맞춤형 품질 검사 기술을 지원한다. 한편 충북보건환경연구원은 2021년부터 도내 소규모 식품 제조업체에 대한 기술 지원,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도내 장류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기술을 지원해 높은 만족도를 얻은 바 있다. 양승준 보건연구부장은 올해는 코로나19 확산 및 물가 상승으로 각 가정에서 주류 및 간편조리 식품의 소비가 증가함에 따라 식품 안전사고 예방 및 관리를 위해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라며 지속적으로 도내 식품 제조업체의 역량 강화 및 도민의 식품 안전을 위해 다양한 서비스 제공 방법을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.